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방역홍입니다. 더 상승 직독 직회 2-2-1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문제도 한번 우리 자비스 선생님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알파고 선생님으로. 왜냐면 자비스는 아무도 모를까봐.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의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해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I've attended죠. 자, recently는 최근에, 현재 완료예요. 사실상 경험의 용법이요. 자, 경험의 용법이고, recently는 최근. 자, attended 참가했다. 참관 아니고 참가했다죠. 참가했다. 자, presentation에 저거 회의 같은 거뭐 presentation이라고 그러죠. 자, by others는 작가들. 작가들. 자카드 이게 왜 이래요 좀 얘가 좀 힘들어하네요. 자, 작가들 회의에 참여했는데 자 of book 자 책에 자 그래서 on은 무슨 뜻이냐면은 about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new로가 뭐냐면 신경이죠. 넓어에서 나온 그러면 신경 마케팅 신경 마케팅에 자 it clearly ly 그리고 logically 자면은 깨끗하고 logically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해도 돼요. 자, 그래서 부사가 두 개가 지금 explained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설명해 줬는데, 키, 자, 열쇠를. 자, 그래서 to가 여기서 to 부정사 아닙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key to는 어디에? 라는 뜻이에요. 자, at 뒤에 전치사 뒤에니까 명사, 여기 ing 써야 됩니다. 여기. 자, 만드는데 효율적인 마케팅 캠페인들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줬단 말이고. 자, according to, 우리가 따르면이죠. 자, the others, 작가들에 따면, 자, it is important 가주어겠죠. 이것은 중요한데, that, 여기서 진주어요. 뭐가 중요해? that companies, 회사들이 사용하는 게 중요해. 자, 과학인데, 자, behind, 자, 여기서 전치사 뒤에, 일단 이렇게 묶을게요. 전치사 뒤에 명사 들어가야 되겠죠. 자, how, 의문사, 사람들이 make decisions까지 일단 이렇게 묶어보겠습니다. 의문사 주어 동사가 지금 전치사 뒤에 명사절로 들어갔죠. 그래서 간접의 문문이죠. 간접의 문문에 뭐로 쓰이냐면은 목적어로 쓰였어요. 목적어인데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전치사 뒤에 나오는 거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르죠. 자, 어떻게 사람들이 결정을 사용하는지. 그다음 to attract는 또 to 부정사의 용법의 부사의 목적이에요. attract 뜻은 매혹시키다. 매혹시키기 매혹이 빠졌네요. 매혹시키기 위하여. 자, 더 많은 고객들을. 자, they는 누구겠어요? 아까 나왔던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이죠? 작가들에서 작가로 받는 게 말이 제일 맞아요. 자, 작가들은 발견해 왔어.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이죠. 자, that it isn't the logical new brain. 자, it 그다음 isn't 자, 한번 볼게요. 그것은 logical 이성적인 자, 새로운 두뇌가 아니야. 자, 그래서 that 진주어죠. 이때 강조 구조로 봐야 돼요. 여기서는 가조 진조어기보다는 자 하면은 that makes 자 만드는데 결정을 만드는 게 뭐야? new brain은 아니고 결정형인데 to by가 앞에 나오는 또 결정을 설명해 주는 형용사법이요. 어떤 결정이냐면 사는 자 but rather 여기가 강조 구조예요. 자 다소 자 그다음 instinctive란 단어 여기서 빈칸 내게 될수 있습니다. 여기 주의하시고 주의 자 instinctive는 무슨 뜻이냐면서는 본능적인 자 본능적인 오래된 두뇌인데 컴마 위치에 관계되면서 계속적으로 썼죠. 그래서 바꿨으면 접속사 and 브레인 한 개니까 is로 바꿨어도 똑같죠. 자 해석은 이 두뇌는 오래된 두뇌는 is stimulated 돼 수동으로 썼죠. 자 stimulated 무슨 뜻이냐면은 자극 되어지는데 자 뚫로 통해서요. 자 옵틱이 뭐냐면 우리가 옵티컬 옵틱 많이 쓰는데 시각적 세포 세포라고 하기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신경으로 할게요. 신경에 의해서. 자, 오래된 세포가 자극돼요. 자, when 우리가 look at pictures, 그림을 볼 때. 자, the neuron은 그냥 우리나라 말도 뉴론. 자, 뉴론은 in our brain까지. 자, 뉴런스 S 있죠? 주어 복수예요. transmit S 들어가면 안 됩니다. transmit 전달한다. 신호들을. 자, 전달하는데 신호들을 전달해. 우리 두뇌 속에서. 자, 하면 that은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자, that도 여기서는 신경 신호들이에요. 복수 동사죠, 여기. 여기 S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이러한 신경 신호들은, 자, regulate는 조절한다. 자,
조절하는데 우리 몸의 행동들을, 자, 그리고 뭐를? reactions, 반응들을. 자,까지는 밑으로 좀 내려가서 하는 게 낫겠죠. 밑으로 내려가서 정리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therefore 또 빈칸 느낌 많이 나왔죠. 아까 전에도 지금 위치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자, 어디 어디 나왔냐면은 아까 according to도 아까 여기 있었고 맞죠? 그다음은 잘 어딘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자, therefore 그러므로. 자, 아까도 보셨듯이 in order to 혹은 so as to는 to 부정사 부사형법이랑 똑같다고 그랬죠. so as to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 들어가야 돼요. 여기. 자, so 자, in order to appeal 호소. 자, 호소하기 위해서 to 누구에게? consumers 소비자들에게 하기 위해서는 자, is는 여기서 당연히 가져오겠죠. 이것은 necessary 필요하다. 자, 필요한데 to가 또 진주어죠 동사 원형에. 자, 그러면 만드는 게 필요해. 자, 저 마케팅 캠페인을 자, in a way 방식인데 어떤 방식? The best visually도 있고 빈칸 느낄 수 있어요. 아까 비주얼이랑 같이 갈수 있는가? optic 이런 단어들. 자, 그래서 이런 비주얼리의 성격을 걸어라 그러면은 뭐 인스팅티브하다. 그래서 이것을 외향문으로 낼 수도 있겠죠. 두 단어를 사용해서. 자, 어떤 방식이냐면 최고로 시각적으로 attract 매혹적인 방식인데 그 오래된 두뇌.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제를 알파고 선생님이 들려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고 선생님. 시각적인 신경 자극을 통한 마케팅의 효율성. 감사합니다.